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1절에서 12절 토기장이의 비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후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유다 위에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비록 불의한 민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과거에 지난 믿음 혹은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라는 불확실한 조건이 아닌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위기 앞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상실한, 그리하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일생 속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